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개천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천절 하면 양력 10월 3일을 이야기할 텐데요. 원래는 음력 10월 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이죠. 수요일 11월 15일이 올해의 개천절이 되겠습니다. 자, 개천절은 음력 10월 3일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 개천절은 원래 커버란 환웅천왕, 초대 환웅천왕께서 배달국을 건국한 것을 원래 신시개천이라고 합니다. 신시개천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왜곡되어 가지고 단군의 개천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음력 10월 3일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개천절은 왜 음력 10월 3일일까요? 자, 원래 이 개천절은 신시 개천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배달국 시대부터, 배달국 신시 때부터 음력 10월을 한 해의 첫머리로 삼았어요. 상달이라고 합니다. 10월을 상달이라고 그래요. 10월은 12지지로 해에 해당이 되며 해는 해자축 수궁의 시작이다. 즉, 양기운이 태동하는 시작하는 날이 바로 해월인 10월이고, 음의 기운이 처음으로 태동하는 달이 음력 4월입니다. 그래서 음력 10월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이때 10월을 상달로 삼으시니 이것이 한 해의 처음이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10월에 천재를 지낸 기록들을 보면 매년 10월이 되면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삼신상제님께 천재를 지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10월 상달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니 온 백성이 진실로 밝은 모습으로 즐거워하였다. 당군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자, 태백이서 삼신오제본기를 보면 삼한의 옛 풍속에 10월 상일에는 모두가 나라의 큰 축제에 참여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태백에서 신시본기를 보면 10월에 천재를 지내는 풍속은 마침내 천하 만세에 전해 내려오는 고유한 풍속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고구려 국번기를 보면요. 10월 3일에는 백두산에 올라가 천재를 올렸다. 이런 제천 의식은 배달 신시의 옛 풍속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때에도 10월 3일에는 백두산에 천재를 지냈는데 이 제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배달국의 옛 풍속이라는 거죠. 그것이 고구려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월 3일은 무엇이냐? 바로 환웅천왕과 그를 계승한 단군왕건도 역시 천재를 올린 날이 바로 10월 3일이다. 이 단군세기를 보면 배달 신시개천 1565년 이때가 언제냐면요. 이미 신시개천 1565년, 배달국이 1565년을 지나왔잖아요. 그래서 BC 2333년, 이 10월 3일에 신인 왕건, 바로 단군 왕건께서 오가의 우두머리로서 무리 800명을 거느리고 단목터에 와서 백성과 더불어서 삼신상제님께 천재를 지냈다라고 하는 기록이 단군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이제 19세기에 나온 무당내력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상원갑자 10월 3일에 신인 단군께서 백두산에서 내려와서 신교를 세우고 백성을 가르쳤다라고 해서 역시나 상원갑자 10월 3일이라고 나오고요. 1914년 대종교에서 발행을 했던 신단실기에서 보면은 단군교의 나철 선생은 1909년 음력 10월 3일을 개천절이라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음력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구한말 단군교 포명서의 서두에 보면은 역시나 음력 10월 3일이라고 이렇게 명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독립신문에 보면 음력 10월 3일은 우리의 국경일 건국기원절. 이 건국기원절이 뭐냐? 신시개천 바로 이그 개천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건국기원절이다. 우리가 지금 건국절 논쟁인데 그 논쟁을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냥 개천절이 건국절이라는 거죠. 건국기원절인 거로 당일은 상해에 살고 있는 동포가 모두 모여가지고 경축의 뜻을 표하는 날이다. 오후 2시에 모여라 이거죠. 그래서 상해 교민단의 경축식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929년에는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있었어요. 이게 일어난 것이 언제냐면 음력 개천절이에요. 음력 개천절인데 당일이 양력으로 11월 3일이 되어가지고 메이지 명치천황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명치절과 일치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사건이 있어서 이 명치절 기념 뭐 개천절 기념식을 안 하잖아요. 명치절 기념식이 있은 후에 신사참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기로 결의하고 거리투쟁으로 벌어져서 항일운동으로 거세게 일어났다. 이게 음력개천절. 그러니까 뭐냐면 음력개천절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음력으로 했었다. 근데 지금은 양력 10월 3일이 개천절 국경일입니다. 너무 춥지 않은, 그리고 고정된 날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에서 양력 10월 3일에 개천절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단군 개천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신시 개천이다. 그래서 모든 개천절에 관한 이미지를 보면 단군 왕건께서 나오시고 곰과 호랑이가 나오는 이런 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도 개천절이라고 하지만 단군을 신화로 알고 있는 사람이 점점 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개천절 자체도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한민족의 시조인 환웅천황과 단군왕건에 대한 공경하고 추모해야 하는 그런 축복된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쉬는 날로만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안타까운 실정인데요. 이 10월 3일이라고 하는 거, 원래는 음력 10월 3일이었다라고 해서 올해 11월 15일 이 개천절도 그러한 마음으로 개천절이라는 생각으로 다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